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갔을까요?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갔을까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광야로 가신 거예요. 이게 왜 차이가 있습니까? 이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 잘 준비하셔가지고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력을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무슨 일을 당하여도 내가 너를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하면은 어째 돼요? 이뻐지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도 뜰 것도 없고 저 것도 없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너 뭐냐? 우리 할머니가 내가 제일 좋다는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초전박살, 기선제압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왜 실패하고 자빠질까요? 내 혈기로 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움직여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다. 평생의 씨름이 그겁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초반에 골든타임부터 이 정초에서부터 시작부터 철저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평생의 승리를, 최후 승리를 감당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 끌려서 살아가느냐, 이거의 중요한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이끌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사탄, 마귀가 징그럽게 나타나지 않아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아주 매력 만점으로 나타나는 광명한 천사같이 너무나 때깔나게 화려하게 분장을, 치장을, 환장을 해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천사다, 천사.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유혹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더러워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두 소욕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누구든지 다 이 사이에서 번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와의 싸움에서 초전박살, 기선제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이 연초에, 정초에, 2월달은 이제 새학기를, 봄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이때부터 내가 성령에 따라가는가,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가, 이것을 늘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철저히 예수님은 잉태되는 단계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를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육체로 잉태된 사람들은 다 원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인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었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이
교회 일을 늘 아버지 집에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왕대밭에 왕대 놔두시고 아버지가 늘 성전에 있으면서 평생을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늦둥이로 태어난 아이가 세례요한인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그러니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을 요셉이라고 하는데요. 요셉에 대한 평가는 이방 애굽의 바로왕이 평가하는 걸 보면 창세기 41장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의 바로왕이 볼 때도 요셉이라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쓰임받을 때 보면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삼손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부터 손이 세 개니까 삼손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천하장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돌판에서 양치기 하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무슨 베들레헴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예루살렘 육군사가 아니라 무학이에요. 무학. 돌판에 양치기 하던 그저 형제들 중에 끝물이에요. 여덟째 막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은 서자 출신이 아닌가. 그게 왕이 될 후보의 아이 들어가지도 않는 그렇게 형편없었던 아이가 초라한 목동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졌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성성장구 백전백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듯이 세례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는 신약성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나중에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에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지는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리면 이가봇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면류관을 뺏어가시면 장작권을 옮기시면 끝이거든요. 그걸 굉장히 겁을 내는 성신을 거두지만 없어서 사울왕이 패가망신할 때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니까 막 정신병자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친 개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느냐 성령이 떠나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된다. 주의 영으로 된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건 이유가 한 가지라 그래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이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군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경계선 장애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방해가 일어나요. 그때 온갖 고난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군세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배를 채우려고 내가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는 성령의 역사가 관계나신 나하고는 상관없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때 성령이 나타나신다.
이런 베드로를 봅시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는 천방지축이에요. 돈키호테예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굉장히 무식한. 실제로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출신이고 무학입니다. 그 무식한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 어긋장을 놓고 끝까지 예수님 뭐 부인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두서도 없이 살아가는 천방지축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이 무식한 베드로, 충동적인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따박따박 시간을 정해놓고 반듯하니 규모 있게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게 덜렁거리던 베드로가 아주 규모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5,000명이 뒤집어지는 그런 어마무시한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철저히 성령 행전이야.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예수님 오셔서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가마가능. 성령이여 임하사 아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하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하나님께서 이른비로 늦은비로 봄비가 내려오고 여러분 이 하늘이 도와야지 햇볕이 비치고 이 태풍 가운데 이 하늘이 도와야 농사가 되는 거지 농부가 뭐 쪽바가지 들고 설친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는 열매를 곡식을 거두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결론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씨감자는 안 먹어요. 그거는 잘 갈무리를 했다가 봄철이 되면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또 여름철에 잘 가꿔야 됩니다. 어제 우리 김해창원 교구에 구역장님 MT를 했습니다. 구역장님인데 김해창원 교구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요. 김성일 집사님은 저 밀양에서 청양고추 농사를 짓습니다. 또 김성곤 집사님은 김해에서 또 도마도를 합니다. 김해 도마도 알아요? 짤짤이 도마도인가 도마도를 합니다. 농사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름철에 한 세 달을 땅을 소독을 한대요. 난 그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땅을 그 세 달 정도를 비닐을 다 덮어 시작한 열을 바짝 넣어가지고 땅을 대파가지고 땅을 소독을 한다. 그렇게 여도 우리 농사 짓는 어르신이 계신데 청도에서 아주 효소를 개발해가지고 농사 짓는 어르신이 계시고 여러분이 농사 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땅을 소독을 해가지고 땅에 그 농약하고 이런 걸 또 다 빼내고 뭐 상당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농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추나 초동을 지나면서 겨울에 씨를 잘 감겨서 또 봄에 뿌리고 사시사철 거름을 넣고 퇴비를 넣고 농약을 치고 이게 얼마나 농사가 상당한 과학입니다. 농사는 아주 복합 영농입니다. 여러 가지로 관계된 시기 참 천년의 세월 동안 인류가 가장 많이 한 게 농사예요. 농사. 농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농사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첫째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는 요즘 신방 가면 항상 기뻐하라 이 세 구절만 읽는 게 아니고 19절까지 꼭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까지 읽어야 이게 세트가 되는 거예요. 마치 팔복의 말씀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어떻게 복이 될까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기 때문에,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아파도 핍박을 당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가능하지, 성령을 소멸하고 나면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에 3단계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2단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선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세 단계.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진짜 배기로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두드리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농사 짓는 분들은 무조건 부지런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여러분 겨울에도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지금이 한창 가지치기하고 이럴 때입니다. 겨울철에 전혀 농한기라는 게 없어요. 겨울철이 더 바빠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렇게 부지런하듯이 성령이 누구에게 많으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신 하나님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축복 같은 저주도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는데, 진짜 뵙기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마실 때 모든 좋은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아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중독이 되면 이는 방탕하게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솔라 시리자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쭉 이어집니다. 반대로 봅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사탄 마귀 귀신에게 이끌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안 타나고 생지랄을 해요. 욕이 튀어나와요. 피차 복종 안 해요. 피차 싸워요. 범사에 감사가 안 해요. 매사에 불평을 해요. 자녀들이 순종 안 해요. 자녀들이 이상하게 빗나갑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부부 간에 사랑과 존경이 안 돼요. 사랑과 전쟁이 벌어진다는. 어디에 내가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런,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그걸 늘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사 충만하게 없어서. 나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건 전자동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 거는 학원 댕길 필요도 없어요. 벨이 꼴리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무사히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사역을 스타트할 때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뭔가 내 스스로 아니라는, 예수님은 하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럼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다.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을 제압하고 초전박살이 가능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참 저희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하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이런,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나요? 자식을 이렇게 키워보고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보면 속 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궁한 사랑, 엔더리스러버, 헤세더 사랑, 불쌍해진 사랑, 물가에 아 세워놓은 듯이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내치지 않고 실패하고 배반하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한 딸이다, 그 애비의 무궁한 사랑을, 그 사랑을 받는 자기 때문에, 그거의 성령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남들을 그렇게 적거니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여러분, 성도의 특징이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가 부릴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친같이 너의 발이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이게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우울증 환자같이 있지 않았어요. 옥중서신 빌립보서의 키워드가 기쁨입니다. 기쁨이가 샘솟듯 기가 뿜어져 나는 게 기쁨,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손에는 온기가, 총기가 만발이 돼 생기가 뛰어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니야. 새벽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뭐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의 기쁨이 굉장히 피곤하지만은 내가 이제 예수 믿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새벽 기도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즐거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화평은 이상규 교수님이 자녀교육할 때 세 가지를 강조한다고 그러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두 번째, 그 받은 은사를 나누어라. 세 번째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어디 가든지 싸움꾼이 되지 말고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들이 세 가지를 강조한다 그러잖아요. 1월 첫 주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오래 참음.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사랑장은, 사랑장 알아요? 고린도 13장인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참고 참고 오래 참고 그러면 된대요. 말길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 뭐 생각대로 수 틀리는 대로 하루에 또 연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참고 또 참고 그러면 사랑이 된대요. 오래 참고 사랑장은 그렇게 일을 하면 된대요. 계속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또 참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감정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댐 현상이라고. 어느 날 정신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니라. 뻥 터진다니까요. 그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오래 참아질 때 무슨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고 버티고가 가능하게, 이게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는 것이지 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오래 참는 게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시험 들 것도 없고 열받을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평안해지는, 그게 자비와 불쌍해지는 마음, 양선은 친절해지는 거예요. 매사가 사람이 스마트해져요. 참 저분은 양반이다. 사람 굉장히 점잖아지는 거예요. 친절해지는, 충성, 신실한 거예요. 온유, 부드러운 거예요. 절제, 하고 싶은 게 많지만은 그냥 오토매틱으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건검, 검소, 절약이 몸에 배인 분들이, 돈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는 밥알이 하나 떨어도 이놈아 먹는 거 버리면 재받는다 이래가지고 그 떨어진 밥풀떼기를 씻어가지고 잡수고 이랬어요. 더러워요. 그렇게 우리가 잘하면 있어도 아끼고 없어도 아끼고 금금 금소 절약 금식,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농사 짓던 분이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야 나는 아버지 만분의 일도 못 따라가겠다, 평생을 저 자식을 위해서 소처럼 일만 하시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이고 깨알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무시겠지만 몸에 배인 것이 금금 검소, 절약, 그렇게 해서 자식들 다 총구석에서 대학 보내고 그런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은 있다고 흥청망청 안 합니다. 없다고 징징거리지 않아요. 이 선하 없으나 그냥 한결같은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은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거의 아름답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시니까 성령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라. 성령은 불이에요, 불. 성령의 기름 부음 계속해서 성령의 불꽃을 살려야지 성령의 소멸치 말라. 불을 꺼지 마라. 성령의 바람이 에스겔 꽃에게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 여러분이 꽃이 식물이 바람이 안 불면 이게 죽어요. 통풍이 안 되면 이게 썩어서 바른 듯이 거름이 티피가 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라. 성령의 바람이 안 불면 바람개비를 입에 물고 뛰어가면 바람개비가 빙빙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이따 성령의 얘기에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님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가 넣어서 오직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여러분 이 정초에 이 2월달에 잘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경의 원칙이 그래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무장하고 속으로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이 험한 세상에 어떤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